하나를 잃어야 된대요. 한 번의 실수로 이 아이가 잘못된 거거든요. 나도 너무 힘들어서 한번 해본 건데 의자를 잡을 수가 없었어. 목소리도 안 나왔어. 목소리도 안 나왔어. 좋지 않네요, 어머니. 집안에 상이 들었다 그래요. 그거 궁금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? 어떻게 죽었는지 믿기지도 않고 누가 어떻게 한거 같은데. 집안에 자식이 하나를 잃어야 된대요. 자식. 먼저 앞세워야 된다. 천수를 못 누리고 갔다. 정말 마음 아프지만, 아이가 엄마 뒤에 따라 들어와요. 이 아이가 잘못된 지 1년이 안 됐어요. 정말 죽은지도 모르고요. 그리고 이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, 심리적 압박도 있었겠지만, 말이 참 조심스러워요. 어머니가 한 번의 실수로 이 아이가 잘못된 거거든요. 걔가 자살을 한게 아니에요. 극단적으로 걔가 그런 선택을 할 애가 아니에요. 에? 자식을 먼저 여인 부모의 마음을 이 제자가 100%다알 수는 없겠지만, 어머니, 이 아이가 보이는 모습이 목을 맸어요. 이 아이가 전하는 말이 죽을지 몰랐고, 엄마 아빠가 자주 이런 다툼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이 아이가 많이 밝았어요. 근데 울지 말라고 하거든요. 그리고 미안하다고. 요즘 아이들이 많이 보는 그러한 블로그? 그런 걸로 보여요. 근데 그런 걸 보다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, 그런 걸 자주 접하다 보니 우울해졌고, 그러면서 한번 아다리가 잘못 얹힌 게, 울지 마. 가고 싶지 않다고. 한 번이었는데 사람들은 자살 시도해도 안 죽는다 그래서 나도 너무 힘들어서 한번 해본 건데 의자를 잡을 수가 없었어. 의자를 잡을 수가 없었어. 목소리도 안 나왔어. 목소리도 안 나왔어. 보내지 마, 나 보내지 마. 나안 죽은 것 같아. 나는 죽은 게 아닌 것 같아, 엄마. 나는
죽은 게 아니야, 엄마. 나예요. 발영이에요. 딸이 아니야. 이렇게 되면 망제도 힘들고 우리 엄마도 힘들어서 안 돼요. 안 간다 하면 안 됐지. 자살기예요. 내 딸이지만. 어떻게든 보내야 되는 거야. 이대로 둬선 안 돼요. 아이를 보내주는 게 맞아요.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잖아요. 엄연히 죽은 자와 산 자는 갈라지는 땅이 달라. 이승과 저승이 달라, 엄마. 근데 이 아이가 믿고 싶어 하지도 않고 엄마가 너무 그리워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이 자손이 내가 죽은 게 아니래잖아. 할머니가 쳤어. 이렇게 되면 위험해. 누구 몸에라도 들어갈 수 있어. 또 죽는다, 집안의 사람이. 이 아이가 계속 이렇게 되면 또 죽는다, 기주야. 동생 어떡할래? 이렇게 되면 안 돼, 엄마. 할머니가 동생 걱정을 하시네, 우리 할머니가. 내가 죽은 게 아니다.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, 어머니. 그 위험하거든. 제자다 보니까 몸에 실릴 순 있는데 이 아이 원이 너무 많아요. 한. 근데 이게 계속 되잖아요. 집안에 상문이 또 듭니다. 할머니가 동생이라 그랬어요. 15살짜리 그 자살귀 보내줘야 되는 아이예요. 어머니 마음속에서도 내려놔야 되고 이게 합이 잘 들어맞으면 엄마가 될지 동생이 될지 몰라요. 딸아이의 죽음을 어머니가 받아들여야 돼요. 어머니 상황이 조금 위험해 보여요. 그래서 심리치료나 이런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마음의 병, 마음의 치료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여요. 용기 내서 그렇게 할 수 있죠? 딸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겠죠? 딸은 엄마가 잘못되길 원하지 않아요. 내가 죽은 게 믿기진 않아도 엄마가 무너지고 밥 안 먹고 그렇게 피폐해져간 그 아이마저 허망하게 보낼 수 없으니까 엄마는 강하대요. 디디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. 거기 가야 돼. 병원 다녀와야 돼. 치료 받아야 돼. 네, 알겠어요. 많이 힘들었었는데 선생님 뵙고 나니까 완전 편안하고요. 이렇게 좀 숨을 좀 쉴 수 있게 됐어요.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하나씩 내려놓고 정리해야죠.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.